네, 안녕하세요. 이어그레 텐텐텐입니다. 네, 매니저님 지루한 시장이 네. 이어지다 보니까 기대감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상승하던 종목들도 빠르게 네.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점에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그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의 이제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백이 약 이제 수급의 공백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거래 대금의 바닥이 나오는 걸로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바닥에 나와지면 오늘 바닥이 지수도 역시 같이 바닥에 나오면서 내일부터는 조금 오늘보다는 좀 개선되는 흐름이 진행이 됐다가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흐름으로 회복되는 이런 모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 대금의 바닥이 오늘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야기 꼭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좀 파란불 켜고 약세인 시장에서도 네. 사료주들 또 은행 금융주들은 네.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 밖에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펀수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먼저, 펀더멘탈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전체적으로 좀 경기 방어주 쪽으로, 그 시장의 매기가 좀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업종, 노태칠성, 농심 이런 쪽으로 지금 기간 수급이 일부 좀 유입도 되고 있고요. 펀더멘탈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이쪽에서 이제 검색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뭐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상승세는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오랫동안 이제 좀 쉬었던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지금 가장 그 핫하게 이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섹터를 고른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거의 이제 올해의 마지막으로 가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가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로봇 관련 주 쪽으로 지금 현재 시세가 좀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흐름이 여기서 이제 강하게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내년에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지금 검색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금융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상당히 좀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뭐 금리 인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금융주 쪽에 대한 기관들의 좀 관심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쪽이 이제 그 시장에서 하나의 이제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금융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했던 메리츠금융지주 이러한 종목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오늘 수급이 상당히 빈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 방산 그다음에 항공우주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우르는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을 끌고 가는 거는 방산이고 미래의 성장성은 항공우주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주목이 되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 또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급이 이쪽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경기 민감주도 있겠지만 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뚜렷하게 뭐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종목은 있지만 시장을 주도할 만한 상승 종목이 없다는 게 이제 시장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테마주들도 시장에서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최근에 제가 계속 그 시장의 주도주로서 강조드렸던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고 이들 종목들은 이제 전력 설비 관련 주이죠.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지난번 이제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들 종목이 이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력 설비,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생명이나 이제 고려 산업 한일 사료, 이들 종목은 그냥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특별하게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없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특징은 이제 테마주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쫓아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또 자세하게 네. 특징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 리뷰할 종목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천천히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14일에 소개했던 현대일렉트릭인데요. 네. 보니까 기관 쪽에서도 3일 네.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저희 장중 8% 수익 냈습니다. 리뷰해볼게요. 네. 이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좀 올라있는 자리였지만 이 종목이 이제 계속 시장의 주도주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현대건설 기계도 그랬고, 현대일렉트릭은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차익 매물 뭐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아직도 상승 여력이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통 이제 주도주는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면 쉽게 꺾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역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지난번 11월 25일 날 고점 찍고 한 차례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략 이제 44,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보유해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눌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신고가로 나가기는 시장의 영향으로 좀 어렵지만 앞에서 제가 이제 시황에서 오늘 정도 시장이 바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치고 나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길게 보신다면 뭐 한 48,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길게 보유하실 분들은 이제 익절가 한 43,000원 정도는 정해놓고 길게 접근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리뷰했던 네. 현대일렉트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48,000원까지 보유 의견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네. 보니까 12%의 또 든든한 네네. 수익을 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5G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5G의 특징은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이제 이전하고 좀 달라진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에이스테크, 지금 이제 5G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삼성향, 그 다음에 하나는 중계기기. 중계기기 쪽은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은 계속 독자적으로 갈 거고, 삼성향은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기대감인데, 여기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에이스테크입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의 주가의 흐름이 중요한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5G가 가는데, 어떤 그림으로 그리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좀 더 폭넓게 가려면 에이스테크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 지금 오늘 딱 음봉이 나온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200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서 딱 누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9,500원까지 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돌파가 못 되면 21선까지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7,000원까지.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한번 팔아 주고 이제 8,000원이 넘어가면 다시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저가 매수 전략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세워놓고 접근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는 네. 두 가지 전략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이제 네. 텐텐텐 두 종목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네.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농심입니다. 네, 오늘은 농심에 첫 번째로 주목을 했습니다. 또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우상향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일단 이제 해외 시장. 이 부분이 최근에 해외 쪽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을 하면 이제 삼양식품인데 농심도 요즘 이제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상당히 성장을 키워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 농심이 올해 그 원가, 원재료가 많이 상승을 했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두 차례 정도 가격 인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원가가 안정을 좀 찾고 있죠. 예, 가격은 인상이 됐는데 원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전보다 마진이 좀 커지면서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좀 커지는 이러한 구도로 내년에는 지금 농심이 상당한 좋은 이러한 영업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제 그 해외 쪽에서의 계속 지속적인 성장과 원가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 요로 두 가지 포인트로 본다면 농심은 안정적으로 실적을 좀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텐텐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펀더멘탈을 이제 먼저 보시면 일단 제 자기 자본 이익률은 한 5.4% 되고요. PR은 한 16배. 그다음에 이제 예사가 이제 그 올해 한 20%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도 한 12%, 후년에도 14%.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 이 점이 농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제 밸류가 조금 높으니까 펀더멘탈 점수는 한 8점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지금 추세도 좋고 다 좋은데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높아서 그런지 수급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간이 한 22,700주 정도. 물론 이제 가격대가 워낙 크니까 뭐 큰 매수 수량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수급은 조금 아쉽다. 7점.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9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 들어왔다가 최근에 한번 눌림목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1선에서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0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어렵거나 할 때는 뭐 안정적인 농심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33만 6천 원에서 34만 6천 원, 목표가는 38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농심은 내년 상반기까지 또 더욱더 잘 갈 것 같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목표가 38만 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 준비해봤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를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기관 쪽에서 9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 나서주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을 보고 소개하셨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아바타도 있었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사마 네트워크스는 뭐 지금 이미 이제 올해하고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미 이제 그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가 지금 이제 올해 내년에 지금 한 세 편 정도가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제 이미 반영했거나 이제 반영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여타 드라마 제작사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매출도 어느 정도 편성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이 회사의 또 가장 큰 강점은 IP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드라마를 팔아서 판권을 완전히 넘기는 게 아니라 자체 IP를 가지고 또 이 새로운 캐릭터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 회사가 또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드라마의 분위기 때문에 이제 이 주가의 흐름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다시 한번 이제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오늘 갖고 왔고요.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텐텐텐 점수를 보시면 이제 펀더멘탈 잠깐 보시면
지난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올해도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조금 약했지만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올해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3분기 때 매출을 보시면 이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94%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이제 펀더멘탈의 8점 정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이제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수급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건데요. 물론 이제 가격대가 낮으니까 수량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26만 주 기간에서 한 달 동안 순매수가 나왔고요. 추세는 이제 단기 저점에 단기 이제 목표치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보시면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올라왔고요. 최근에 여기 이제 단기 저항선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한 2, 3일 정도면 충분한 앞으로 2, 3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노리고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입니다. 매수가는 3,350원에서 3,450원, 목표가 3,900원이고요.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정적인 실적이 네. 기대되는 삼화 네트워크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목표가 3,9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 함께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텐, 텐.